안녕하세요. 뼈 있는 이야기의 이동훈입니다. 여러분들 치마를 입고 싶은데 다리가 휘어서 입을 수가 없어요 라든지, 나는 헌병대나 군대 의장대 가고 싶은데 다리가 휘어서 안 된대요 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나는 무릎이 다 안 펴져요, 나는 무릎이 뒤로 자꾸 젖혀져요, 또 나는 뛸 때 자꾸 무릎이 서로 부딪혀서 잘 뛸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 계시죠. 실은 이런 것들이 휜 다리와 관련이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휜 다리를 가지신 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만한 휜 다리를 고치는 휜 다리 수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흰 다리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리는 우리가 3차원 구조니까 어느 방향으로든 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게 다리라고 치면 다리가 일자로 돼 있는데, 이렇게 휘면 O다리 또는 O형 다리 또는 O자 다리라고 그러고, 또 반대로 이렇게 휠 경우 무릎은 붙는데 발이 떨어지는 그런 다리는 우리가 X자 다리, X자형 다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O다리의 형태고, 또 우리가 앞에서 볼 때만 다리가 휜 게 아니죠. 옆에서 볼 때 무릎이 구부러져 있는, 완전히 펴지지 않는 것은 우리 굴곡 변형이라고 그러고, 뒤로 꺾여지는 다리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기억하는 친구 중에 앞에서 바람이 불듯이 다리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휘어져 있는 그 모습이 항상 제 기억에 남아있는데, 그런 다리는 반장슬이라고 그래요. 또 이런 다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괜찮은데 발목만 이렇게 O자형이나 X자처럼 꺾이는 경우도 있고, 또 O다리인데도 O다리가 각도만 휘어진 경우도 있고, 꽈배기처럼 돌아가서 회전 변형이 같이 있는 경우, 또 하나 이제 더 있는 거는 돌출 비골이라고 하는 건데, 비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있는 뼈고, 또 그게 무릎 부근에서는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것이 또 정상이거든요. 이게 많이 튀어나온 사람도 있고 또 하나도 튀어나와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많이 튀어나온 사람들은 그 튀어나온 모습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정형외과 의사 입장에서는 굳이 흰 다리다 라고 말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큰 범위에서는 흰 다리다 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휜 다리를 어떻게 교정하느냐, 비수술적인 방법이 있고 수술적인 방법이 있겠죠. 휜 다리는 기본적으로 뼈가 휜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자주 하는데, 갈비집 가서 갈비 뜯어보셨죠? 우리 다리뼈는 소갈비보다 더 큰 뼈입니다. 그 갈비뼈를 여러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휜다고 해서 그게 모양이 변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변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뼈가 휘어있는 휜다리는 어떤 보조기 치료라든지 물리치료, 도수치료 이런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교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치료받았더니 조금 교정이 되던데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교정이 되는 게 아니고 관절막이 일시적으로 스트레칭이 돼서 늘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몸에 좋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러면 흰뼈를 고치는 방법,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고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흰다리 수술은 기본적으로 뼈의 모양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죠. 자, 이런 뼈가 있으면 뼈를 자르고 원하는 모양으로 뼈를 맞춘 다음에 고정을 해서 뼈가 붙을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흰다리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각각에 맞는 수술 방법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 환자에게 맞는 여러 가지 수술 방법을 잘 선택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종류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근위경골절골술이라고 하는 수술입니다. 기본적으로 종아리뼈의 각도를 바꾸는 그런 수술입니다. 다리가 이제 각도가 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도를 바꿔주는 수술이죠. 의사분들의 대부분이 이 수술 방법을 씁니다. 그렇지만 이 하나 방법만 가지고는 그 많은 종류의 휜다리를 다 치료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로는 각회전 동시교정술이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방법인데요, 이 수술 방법으로는 각도하고 회전을 동시에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몸 속에다가 고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큰 범위의 휜다리를 교정을 할 수가 있고, 또 회전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회전 변형을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회전 각 동시 교정술을 반드시 사용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 일리자로프 수술이라고 하는데, 옛날 일리자로프는 굉장히 정확도도 좀 떨어지고 불편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컴퓨터 외고정 장치들이 있습니다. 이런 컴퓨터 외고정 장치를 이용을 하면 굉장히 정확하게 교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 역시 한국에 제가 가장 먼저 들여와서 저 혼자 쓰고 있죠.
흰다리 수술은 저도 이제 몇천 케이스를 했지만 늘 하면서도 드는 생각은 흰다리라고 하는 걸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흰다리는 그냥 앞에서 쳐다본 그거 하나 가지고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옆에서도 쳐다봐야 되고 또 위에서도 내려다봐야 되고 다 보고 그 부분에 있는 변형을 다 교정을 해줄 때 정말 정확한 흰다리 교정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병원에 있는 EOS라고 하는 이 3D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형 교정술을 하는 의사한테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엑스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흰다리 수술을 할 때 어떤 원리로 수술을 하고 또 어떤 흰다리가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다양한 흰다리 수술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각각 케이스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흰다리 교정을 했는지 그런 접근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